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서 소개받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김혜림 외무행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재외공관 현장실습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의 풀네임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입니다. 혹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아,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을 아냐고 많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단어기 때문에 무슨 대충 뜻은 알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외공관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총영사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결국에는 이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파견되어서 공공외교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외교 업무를 실습하는 해보는 건데,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들죠. 도대체 공공외교란 뭘까? 공공외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적어봤는데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외국인들의 마음을 얻는 행위를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저희 외교부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 지식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현장 실습원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되어 지원하는 업무를 해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재외공관 현장 실습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라고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상한액 내에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 발급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또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현장 실습원들은 6개월 동안 재외공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필요한 체재비를 외교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160만 원에서 185만 원 사이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다라고 완전히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장 실습원들한테 조사한 바로는 그 체재비 내에서 그 집값이라든지 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이 지도에 표시된 곳이 올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들이 파견된 지역입니다. 올해는 총 34명을 선발을 해서 34개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파견을 했는데요. 그 현장 실습원들이 저한테 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현장 실습원으로 파견되면 어느 지역으로 파견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지역으로 파견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외교부에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180여 개의 재외공관에 먼저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현장 실습원을 선발을 해서 보내드리면 될까요? 라고 먼저 재외공관에 수요조사를 내보내고요.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재외공관도 선정을 하고 이제 현장 실습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매년 가는 지역은 다르지만 전 세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하신 게 이제 지원 자격 조건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약간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들 다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만 손을 내려볼까요? 다 대한민국 국적자시죠? 그리고 2019년도 1월 기준 나는 만 29세 이하가 만 29세 이하가 아니다. 난만 30세 이상이 된다. 네, 몇분 내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나는 4학기 이상 다니고 있다.
근데 대부분 손을 들고 계세요. 그쵸? 지금 이제 이번 학기가 4학기, 5학기, 6학기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 지금 손을 들고 계신 분들이 다 내년 2019년도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 자격은 되게 단순하고요. 또 재외공간이라는 곳이 함부로 나가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되게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겠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손 드신 분들은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나갔던 친구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2017년 시카고 총영사관으로 파견 나갔던 친구가 했던 업무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 문화 주간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국 문화 주간 행사라는 게 중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현장 실습원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홍보 업무도 담당하고 또 문화 잡지나 온라인 언론사와 컨택을 해서 행사를 홍보하기도 하고 공연장 음향 시설 및 티켓팅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제 업무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담당했던 행사는 대사배 혹은 또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지원인데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 태권도를 이제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입상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 실습원은 당일 진행 및 본선 참가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본선 대회를 참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SNS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현장 실습원들이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7년도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파견 나갔던 친구의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 K-POP이 되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공간에서도 K-POP을 소재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현장 실습원은 한류 콘서트 행사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습원이 이 행사에 대해서 당일날 뭐 공연장 사전 답사를 하기도 하고 관계자들과 이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또 SNS를 통한 홍보 활동, 행사 당일 이제 업무 진행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외 공간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 개천절이나 뭐 혹은 또 어떤 행사가 어떤 날이 네 개천절 같은 국경일 행사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때 말레이시아 전 총리 및 각국 대사들이 참여하는 국경일 행사가 있었고 이 행사의 전반적인 행사 진행 및 보조를 담당을 했고 또 이 행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고 해요. 아마 일반인이 만나기 힘든 분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행사였으니까 그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갖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관저 미술 전시회라고 해서요. 관저 미술 전시회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뭐 브로셔 제작이라든지 또 초대장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또 당일날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 당일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드렸던 사례처럼 사실 공공외교가 행사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을 나가시면 공공외교 관련된 행사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좀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업무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재외공간 현장 실습원 뭐 선발 인원이나 아니면 선발 공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선발 인원은 올해 34명을 뽑았는데 아마 내년에도 한 34명 전후로 해서 뽑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으로는 어학 능력, 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등이라고 써놨는데 아무래도 재외공간에 나가셔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 말고 제2외국어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외교부에서 먼저 공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내보내는데 그때 이제 어떤 현장 실습원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의 언어를 잘하는 학생을 뽑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공관에서는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해당 자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근데 꼭 제2외국어를 해야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SNS를 활성화하고 싶기 때문에 SNS를 잘하는 친구들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친구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관별로 요청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고문을 올릴 때 수요조사 내용도 함께 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보시고 근데 지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지망만 쓰는 게 아니라 1지망, 2지망도 쓰게 되기 때문에 잘 이제 그 수요조사표를 보시고 아 나에게 이 지역이 적합하겠구나라고 이제 그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19년 1월 모집 공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이 일정은 되게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구청년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오셔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이 일정보다는 조금 당겨서 뽑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지구청년 홈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다 끝나고 나서 다음에 받기려고 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